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핵심 종책 중 하나인 명상센터 건립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특히 청년층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며 국민의 마음 안정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재형 의원은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며 화답했습니다. 조계종은 2026년 상반기 중 서울 지역에 종단 명상센터 착공을 추진 중입니다.